안녕하세요. 대부얼의 혜림입니다. 이번 게임은 아키올로지입니다. 아키올로지는 사막의 모래폭풍을 피해 고대 유적을 탐험하며 보물을 모으는 카드 전략 게임입니다. 구성품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보물카드들이 있고요. 특수카드로 도둑, 모래폭풍, 천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적 타일 총 6장이 있습니다. 보물카드는 이렇게 총 7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플레이 인원수에 따라 사용하는 보물카드가 달라집니다. 보물카드의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는 교환가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의 숫자는 이 보물카드의 총 수량입니다. 인원 표시가 이 아래쪽에 되어 있는데요. 표시된 인원일 때만 해당 보물카드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 조각난 서판에는 4, 5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조각난 서판의 경우에는 4명이나 5명일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에 아래쪽에 판매가치라고 적혀 있는데요. 박물관에 판매할 때의 판매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인원 표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는 카드는 항상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4인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이 부러진 목걸이 5 표시가 되어 있는 보물카드만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카드들을 모두 사용합니다. 보물카드 중에 지도와 특수 카드들을 따로 빼줍니다. 도둑 카드와 모래폭풍 카드는 플레이 인원수에 따라 사용하는 수량이 다릅니다. 카드 아래쪽에 플레이 인원수에 따라 사용하는 카드의 장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인 플레이인 경우 도둑 카드는 8장을 준비하고요. 모래폭풍 카드는 4장을 각각 준비합니다. 플레이 인원수에 맞게 특수 카드까지 준비를 하였다면 나머지 보물 카드들은 모두 다 잘 섞은 뒤 각 플레이어당 4장씩 나눠줍니다. 각 플레이어에게 천막 카드도 한 장씩 나눠주고 남는 카드는 게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물 카드 5장을 가운데에 보이게 펼쳐놓고 이곳을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유적 타일은 총 6개가 있는데요. 모두 다 잘 섞은 뒤 임의로 하나를 뽑습니다. 남은 유적 카드들은 다 사용하지 않고요. 각 유적마다 그 안에 쌓여있는 보물의 수가 다릅니다. 유적 타일의 갈색 동그라미는 유적에 있는 방을 의미하고 숫자는 방에 쌓여있는 보물의 수를 나타냅니다. 옆쪽에는 해당하는 방을 탐험하기에 필요한 지도 카드의 수와 특별 규칙들이 적혀 있습니다. 유적 타일 옆에 방별로 보물들을 쌓아두는데요. 첫 번째 방에는 보물 2장, 두 번째 방에는 보물 5장, 세 번째 방에는 보물 8장, 이런 식으로 각 방마다 보물들을 쌓아줍니다. 나머지 보물 카드들과 지도 카드, 특수 카드, 도둑, 모래폭풍 특수 카드들을 모두 다 섞은 뒤 이렇게 더미를 만들어주고요. 이곳을 발굴지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모래를 밟았던 사람이 시작 플레이어가 되고 게임은 시계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차례에 발굴지인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뽑는 보물 발굴을 합니다. 보물이 나왔다면 공개하지 않고 손에 듭니다. 손에 든 카드의 장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발굴지에서 카드 한 장을 뽑을 때 만약 도둑이 나왔다면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지목하여 카드 한 장을 무작위로 뺏어옵니다. 그리고 사용한 도둑 카드는 버립니다. 발굴지에서 발굴한 카드가 만약 모래폭풍 카드가 나왔다면 모든 플레이어는 모래폭풍에 손에 든 보물 절반을 잃습니다. 모래폭풍 카드를 선택한 플레이어 왼쪽 사람부터 차례로 손에 든 카드 중에 보물을 절반을 잃고 잃은 절반은 시장에 내놓습니다. 절반을 계산할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는 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5장일 경우에 절반은 2.5에 해당하는데 0.5는 버려서 2장만 보물을 잃게 됩니다. 한 장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잃는 카드는 없습니다. 모래폭풍을 만났을 때 천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막을 사용하면 모래폭풍의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물은 잃지 않고요. 천막은 사용하여 버립니다. 천막은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니 신중히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용한 모래폭풍 카드도 버립니다. 모래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모래폭풍 카드를 뽑았던 플레이어는 다시 보물 발굴 행동을 1회 수행하여 발굴지에서 보물 카드 한 장을 획득합니다. 차례에 우선 보물 발굴 행동을 한 뒤에는 시장에서 물물 교환, 유적 탐험, 박물관의 보물 판매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물 교환이나 보물 판매는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지만 유적 탐험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원한다면 보물 발굴을 제외한 다른 행동들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물 교환은 손에 든 보물 카드를 원하는 만큼 시장에 내고 시장에 놓여있는 보물들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보물 카드 상단에 교환 가치가 적혀 있습니다. 시장에 낸 카드들의 교환 가치를 기준으로 교환 가치가 같거나 낮은 카드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깨진 유리잔의 교환 가치는 2여서 시장에 있던 양피지 두루마리 각각 1이니까 1씩 총 2만큼의 교환가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카드 두 장을 내서 총 3만큼의 가치를 낸 뒤 카드 한 장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카드의 총 수량과 판매가치를 보고 물물 교환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유적 탐험은 차례에 한번 지도카드를 사용하여 유적을 탐험할 수 있는데요. 유적을 탐험하면 탐험한 방에 보물을 획득하고 사용한 지도카드는 버립니다. 유적 타일에 지도카드의 수량만 적혀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을 탐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도카드를 내고 탐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지도카드 두 장을 내면 보물카드 5개가 있는 방으로 탐험을 할 수 있고 해당 방의 보물을 모두 획득합니다. 사용한 지도카드는 버립니다. 유적 타일에 적혀있는 보물 획득 방법에 따라 보물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묘실의 경우에는 유적을 탐험하게 되면 방 한 칸의 보물을 전부 살펴본 뒤 그중 두 개만 획득하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두는 규칙이 있습니다. 보물카드 판매의 경우에는 보물카드를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한 묶음 단위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보물카드 아래쪽 표에 판매 가치가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양피지 두루마리의 경우에는 두 장을 팔 때는 2원이지만 네 개의 묶음일 때는 10원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묶음은 최대 단위로 파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단 이렇게 최대치를 초과해서는 묶음 단위로 팔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양피지 두루마리는 최대 4개까지 한 묶음으로 팔 수 있습니다. 양피지 두루마리가 더 있다고 해도 더 큰 단위로는 판매할 수 없고요. 최대 4장까지만 한 묶음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한 묶음 단위는 이렇게 자신의 앞에 한 묶음으로 따로따로 표시를 해서 둡니다. 양피지 두루마리를 더 판매하고 싶을 때는 최대 4개의 한 묶음과 한 묶음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 두 묶음으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또 처음 판매를 할 때 이렇게 세 묶음으로 팔고 나중에 이렇게 두 묶음으로 팔았을 때 이 묶음 단위를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 묶음 단위로 판매를 할 때 신중하게 판매를 결정해야 합니다. 판매한 보물카드는 도둑이나 모래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판매를 한 뒤에 물물 교환을 하여 다시 판매를 하는 등 자신의 차례에 물물 교환과 판매의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행동을 마쳤다면 차례가 종료되고 왼쪽 플레이어에게 차례가 넘어갑니다. 차례에 보물을 발굴한 뒤 물물 교환, 보물 판매, 유적 탐사 등의 행동을 한 뒤 행동을 마쳤다면 차례를 종료합니다. 발굴지가 바닥나도 게임은 계속 진행됩니다. 차례에 보물 발굴을 제외하고 플레이를 계속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패스하여 차례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연속으로 패스했다면 가장 먼저 패스한 플레이어부터 반드시 보물 판매 행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모든 플레이어 손에 보물 카드가 하나도 없다면 게임이 종료합니다. 각자 보물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계산합니다. 각 묶음마다 따로 계산을 한 후 합계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각 묶음 단위별로 계산을 하는데요. 부족의 경우에는 한 장이어서 3점, 깨진 유리장은 두 장이어서 12점, 양피지 두루마리는 두 장이어서 2점, 조각난 서판도 세 장씩 각각 한 묶음당 10점씩 획득을 하고요. 동전은 세 묶음일 때는 12점, 두 묶음일 때는 6점을 획득하고 양피지 두루마리가 또 한 묶음 네 장이어서 10점, 팔아오 가면은 두 장에 15점을 획득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묶음 단위에 획득한 판매 가치의 총 합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동점이라면 보물카드의 장수가 더 적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유적 탐사에 대해 추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광산의 경우에는 보물방은 하나만 있습니다. 쌓여있는 보물은 15개이고요. 광산을 탐험할 경우에는 모든 보물카드를 섞어 무작위로 한 번에 한 장씩 뽑아 공개합니다.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원하는 시점에 뽑기를 중단하고 나온 보물들을 모두 획득하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뽑은 카드의 교환가치가 총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카드 뽑기는 강제로 종료되고 보물은 모두 다 그대로 보물방으로 돌아갑니다. 보물이 모두 보물방으로 그대로 돌아가고 보물을 하나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스핑크스의 경우에는 원하는 보물카드 두 가지 종류를 생각해서 이름을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 부적과 동전이라고 선언을 한 뒤에 보물카드를 모두 다 섞은 뒤 무작위로
5장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5장을 공개했을 때 자신이 선언한 보물이 나왔다면 해당 보물만 획득하고 나머지 보물들은 다시 보물방에 넣어둡니다. 선언한 보물과 뽑은 카드들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보물을 하나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신전의 경우에는 보물 판매 행동을 한 플레이어는 보물방 한 군데를 선택하여 보물방의 카드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물 판매를 통해 유적을 탐사하기 전에 각 방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묻힌 페어의 경우에는 보물방이 3개가 있는데요. 처음 각 방에 보물이 앞면으로 이렇게 한 개씩 쌓여 있고 12개의 보물이 보이지 않게 따로 쌓여 있습니다. 플레이 중 모래카드 폭풍이 뽑힐 때마다 이 더미에서 각 방마다 보물카드 한 장씩을 추가합니다. 파묻힌 페어를 유적 탐사할 경우에는 플레이어는 원하는 방을 한 군데 선택하여 해당 방에 쌓인 보물들을 모두 획득합니다. 유적을 탐사한 후에 모래폭풍 카드가 다시 뽑힌다면 더미에서 다시 보물카드들이 쌓입니다. 이상으로 보물을 찾는 카드 전략 게임 아키올로지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